They were three cops who had nothing in common. Freeze. Big V, what are you doing here? Hey, you know, man, keeping the streets safe, boys. Academy Award winner Kevin Spacey, Russell Crowe, Guy Pearce, James Cromwell, Kim Basinger, Danny DeVito. LA Confidential.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인과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52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버전에서는 영화 부당거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워낙 다들 좋아하는 영화라서 뭐 하나도 안 깐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칭찬 일색이었던 건 깔려다가 제가 깔았죠. 시도 살짝 하다가 역풍 맞았죠. 네, 역풍 맞았죠. 역풍 때려 맞고. 야, 안철수된 기분이에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거기 나왔던 명대사 그리고 명장면들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명장면이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이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영화 LA 컨피덴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제가 영화 골라놓고 줄거리 소개 내가 안 하지 마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줄거리 소개를 어떻게 할지 나는 솔직히 보면서도 내가 만약에 줄거리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한 15분만에 포기했습니다. 송문성이 잘하겠지 생각했어요. 15분만에. 만약 방구석 1열에서 저한테 이거 요약 동영상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2시간 20분짜리를 1시간 반으로 만들어 준대요. 아니, 영화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일단은 이게 그 외국인들 얼굴이랑 이름 매치하는 게 쉽지 않거든. 이게 아무리 우리가 외화를 많이 봤어도 익숙치 않은 배우 얼굴이랑 그 배역 이름이랑 매칭 시켜가지고 뒤에서 나오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그 배우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사람인 게 떠오르지 않아서 매칭이 안 돼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 앞편에 부당거래는 해동 장석구 하다가 류혜진 하다가도 다 알아듣잖아요. 이건 설명하다 가이 피어스 얘기하다가 엑슬리 얘기하면 뭐 누구지? 갑자기 두 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맞아. 이게 등장인물이랑 빨리 정을 붙여야 되는데 사건이 계속 연발 되니까 이게 정 붙이기도 전에 헷갈리더라고. 등장인물 하나당 사건 하나씩 붙어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와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이게 초반에 그 그냥 좀 많아요. 저 사람이 저 이름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 어려울 게 없는 스토리이긴 한데. 네 메모해 놓고 보면 돼요. 그래 각자 좀 써놓고 봐. 네. 나 솔직히 써놓고 봤어요. 이게 나중에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적어놓고 뭐 나무 위키를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봤습니다. 자, 거의 잡스럽다가 이 코업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모아모아님. 그리고 사시미 이틀님, 고마지기네, 혁준리, 혁준리님, 연봉님, 내곧 휴학식스님, 문선남편 이호님, 동대문 1푼 손짜장, 윙법사, 달빛 한 스푼 GT3912님, 장창 묘이 포에버 니후 이용 관련 댓글 올리신 분 엔드밀크 01 마손 K 디솔정님 감사합니다. 네, 대솔정님 감사합니다. 대솔정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이거 1부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 손문선이 지난 방송에서 본인도 손문선이랑 비슷한 이유로 이혼해서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댓글을 올리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 위로의 말씀드리려고 내가 그랬더니 손문선이 웰컴 투 뉴 월드 했잖아요. 네. 그 말에 이제 되게 힘을 많이 얻으셨다고 한 분께서 원래 되게 힘든 상황에 있으셨다 그래요. 아내분과 이혼한 거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고 했던 사업 같은 것들 다 말아먹고 이혼하고 거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뻔한 위기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아, 살아봐야겠다라는 의욕이 생기셔서 푸드트럭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좋다. 첫 손님으로 우리 멤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그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꼭 1부에서 소개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 이 부당거래 한다는 이 설레임에 설감에 휙 날려먹었네. 아이 참. 근데, 네. 네. 근데 진짜 인생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티시길 바래요. 진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분 꼭 푸드트럭 하시길 바라겠고요. 푸드트럭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매상을 그냥 네. 거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컨텐츠도 만들고 촬영도 해서 제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골든벨 한번 쏩니까 그날? 아 그럴까요? 아 그래?
그럴게요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까요로 나왔어요. 그럴게요 하고 싶었어요. 그럴게요. 근데 말은 그럴까요로 나왔어요. 보통 이런 성격은 좀 되게 이상이 나오고 그럴게까요 이렇게 나오고 그럴까요라고 여기 두 분 푸드트럭 아마 랍스터로 하실 거야. 랍스터 푸드트럭 요즘 유행이거든. 아 너무 많아. 야 골든벨 소문 존나 멋있겠다. 어쨌든 푸드트럭 하시면 꼭 알려주시고 우리 이제 꼭 가서 먹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도움 드리고 그때 싶습니다. 나도 되게 반성했던 게 나한테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야. 이유는 위로해야 할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야. 내가 손문수 씨한테 위로 좀 해드리세요 그랬잖아. 사실 이혼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인생의 탈출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결혼생활, 힘든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이혼을 통해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군가에게는 이혼이 버킷리스트이기도 해요. 버킷리스트. 근데 물론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로 말고 다른 감정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제 보편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겪지 않으니까 위로도 할 수 있고 그 위로를 넘어선 6월들도 있는데 우리는 6월들 잘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손문선 씨가 깨줬거든요. 멋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좀 반성의 계기가 되었던 순간이었는데 저도 그냥 웃으면서 사실 얘기했지만 그 보내주신 네,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좀 울컥하기도 했고 좀 사실은 제가 뭐 그랬거든요. 처음에 팟캐스트 하면서 이 저의 어떤 이혼 얘기나 이런 거를 꺼낼 때는 생각이 좀 많긴 많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처음 오창석 씨가 막 농담 던지고 이럴 때 계속 이렇게 받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때도 지금 DM 보내주신 분처럼 누군가가 DM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손문선 씨가 되게 이렇게 편안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용기를 냅니다. 라고 해서 아 내가 이렇게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힘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즐겁게 이야기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최초에 제가 건드린 게 제가 제일 잘한 거네요. 제가 건드렸고 누나가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아니, 네가 골든벨 쏘는 거야. 그러네. 그럴게요. 논리다. 결자해지라고 하지. 논리 전개가 완벽하네요. 완벽하네요. 네. 이거 물어가지고 랍스터 한 방에 다 날라갑니다. 꼭 고가의 음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비싼으로 우리 팀 다 가면 그날은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마 그날도 손문선 없을 겁니다. 여기 한 명 돌고 시작합니다. 랭구시 경지 머니까 오지 말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버전에 다룰 작품은 케빈 스페이시, 러셀 크로우, 그 가이 피어스 주연의 LA 컨피덴셜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 당시에 스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러셀 크로우는 호주에서 간 넘어온 한 명. 케빈 스페이시는 그래도 조금 유명세 있었대요. 유저 서스펙트 때문에. 조금. 그리고 제일 스타는 킴 베이싱어였죠. 맞아. 근데 킴 베이싱어는 오히려 이때도 약간은 저물어 가고 있는 느낌. 많이 저물었죠. 이었지. 나이 때도 조금 있고 이제 리즈에서 한 두 계단 내려오신 느낌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한창 때였다면 화끈한 장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오히려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 안 하셨다. 아 이분이 그런 거 가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킴 베이싱어 원래 대단한 배우였죠. 네. 네. 근데 나는 뭐. 나이 오히려 그 약간 고혹미가 더해져가지고 오히려 젊었을 때 하셨던 것들 영화 나도 뭐 다 몇 개 봤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나는 더 섹시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킴 베이싱어가 등장할 때마다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낭심을 후드러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은 느낌이란 건 좀 다르던데. 그러니까 맞으면 부어 오르잖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아 그렇군요. 자 겁은 좀 세상에. 취한 여성을 볼 때마다 후드로 맞는다. 우리가 이쯤에서 겁의 어떤 취향을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충격적이었다고. 야 씨발 맞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손동작 야 손절해 손절해. 정말. 아 진짜. 알겠습니다. 겁 불알을 후드럭 같은 대신화가 나오는 불알 타격자. 돌려 말해줘요. 불알 히터. 돌려 말해줘요. 파이어볼 히터. 낭심 히터. 귀엽다. 킴 베이싱어가 나오는 LA 컴피덴셜 줄거리 소개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손문선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격하시죠. 네.
나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니까 중간 중간에 필요하다 싶은 부분 제가 좀 끼어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많이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어차피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야, 이거 뭐 우리 모두의 미션으로 돌려버리네요. 아니. 크라우드펀딩이에요. 다 들어오라고. 지금 이 멘트가 굉장히 가슴 웅장하게 만든다. 아니 줄거리 소개가 뭐라고.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한번 가봅시다. 저 멀리 푸른 바다로 우리 함께 갑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캠페인 같기도 하고. 야, 이러면 아주 큰 목적이 있는 사람, 한결 탄 사람 같은 동지의식마저 느껴지고 가슴이 너무 웅장합니다 지금. 네, 자 일단 요 LA 컨피덴셜은 잘 가야 됩니다. 저 배경부터 잘 가야 돼요. 네, 배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95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가 배경인데 당시 LA는 살기 좋은 도시로 홍보는 하는데 겉으로는 신생 도시죠. 근데 마약 조직이 판치는 범죄 도시였어요. 그래서 LA 경찰이 요거를 이제 좀 잡기 위해서 범죄 조직의 두목 미키 코엔을 잡아 넣습니다. 근데 미키 코엔을 잡아 넣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겠죠. 요 사건으로 이제 이 미키 코엔의 빈자리를 두고 약간 알력 다툼들, 권력 세력 다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권력이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쵸?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악귀 다툼이 벌어지죠. 네, 요렇게 세력들이 충돌하는 어떤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 요런 배경 속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물 아까 얘기했던 너무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물들을 딱딱딱 일단 주요 세 명의 인물 짚고 갈게요. 왜냐면 이 세 명이 주인공이거든요. 첫 번째가 에드라고 할게요. 무조건 짧게 갈게요. 에드, 가이 피어스가 연기한 인물입니다. 네. 에드는 원리원칙주의자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피지컬은 약간 떨어지죠. 이 에드의 아버지도 경찰이었고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경찰이 됐는데 이 에피소드 그냥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에드의 아버지가 에드가 어릴 때 이제 경찰로 활동하다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깽단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 얘가 그걸 알고 아버지를 쏜 범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누군지 모르고 그 범인을 나중에 잡겠다고 어떤 가상의 이름을 혼자 붙여놓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름이 롤로 토마시. 자기만 아는 이름인 거죠. 그렇죠. 혼자만 그렇게 붙여놓고 있는. 자, 두 번째 인물은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버드 화이트. 야, 너무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진짜. 아 진짜? 매력적이잖아. 나는 진짜 제일 별로였는데. 단순 무식한 캐릭터 좋아하지. 좋지. 얘가 좋아하는 형님이 그 형님이잖아. 스티븐 시가요? 스티븐 시가. 네네네. 단순 무식의 끝판왕이잖아. 그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맞아요. 단순 무식한데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있어요. 이 사람 폭파 스위치가 있어요. 누가 눈앞에서 여자를 때리면 돌아버립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 사실 이런 답답한 이야기 진행에는 이런 캐릭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존나 다혈질이고 힘 되게 세고. 존나 다혈질. 죄송한데 저 가슴에 이렇게 웅장하게 이 배우 태워놓고선 그런 식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웅장한 가슴에 다 빠져있죠. 크루즈를 탔는데 야 너 존나 져 되게 비싼 아파트 모델하우스 갔는데 여러분 자 쟤 존나 큰 방이야. 거실 기가랄랍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 팬인데 자 보이시죠 이 후앙. 후앙이네. 네, 근데 그 여성폭력의 좀 이렇게 발동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가 죽는 것을 목격하죠 직접. 그래서 여자를 때리는 범죄자들한테 좀 가혹하고요. 자, 세 번째 인물이 잭 빈센스라는 또 매력적인 인물.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한 인물입니다. 아주 뺀질한 캐릭터예요. 저는 이 잭 빈센스가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저도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좀 유들유들하고 요령 있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나쁜 경찰인지 좋은 경찰인지 그 선을 막 타고 가잖아. 맞아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도 미움을 안 받는 캐릭터죠. 네. 가이 피어스한테도 호감을 받고 러셀 크로우한테서도 호감을 받는. 타블로이드지 편집장인 시드랑 짜고 의도적으로 사건 현장을 덮쳐서 특종 기사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뒷돈 잘 받고. 그 타블로이드 허시허시. 허시허시. 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편집장이 데니 드비토. 데니 드비토. 대배우입니다. 대배우인데요. 이분은 피지컬 때문에 여기 한계가 좀 많으셨죠. 펭귄맨. 펭귄맨. 배트맨 리턴즈에서 펭귄맨 연기하신 분이에요. 네, 어쨌든 저는 잘 됐구나.
야, 데니드 창석이지 않습니까? 자, 저는 지금부터는 그 극중 인물로만 가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네. 자, 가이 피어스는 에드. 에드. 러셀 크로우는 버드. 버드. 케빈 스페이시 버드. 잭으로 잭. 가겠습니다. 에드 버드 잭. 네. 자, 메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인물들의 관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전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크리스마스 날 밤에 경찰서에 멕시코인들이 호송되어 오는데 동료 경찰이 얘네들한테 총질을 당했다. 엄청 다쳤다. 이게 약간 왜곡된 정보인데 잘못된 정보죠.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소문이 번지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스탠스라는 형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충돌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때려요. 다 내려가서 유치장에서. 근데 여기 옆에 버드랑 잭까지 서 있다가 같이 휘말려요. 네. 유치장에서 굉장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일명 이제 블러디 크리스마스라고 신문에 일면에 나죠. 그래서 요 사건으로 에드는 다른 경찰들의 잘못을 고발을 해서 승진하고요. 강력계 형사로 승진을 하고 이 사건 때문에 스탠스라는 형사는 잘리고 버드는 잘렸는데 더들리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더들리는 경감. 경감입니다. 네. 이제 이들의 어떤 상관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 이 할배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분은 이분도 되게 대배우예요. 제임스 크로멜. 제임스 크로멜. 아 어디서 봤? 이분 키가 엄청 크더만. 네, 그렇죠? 나오신 영화 뭐 한두 것도 없이 많은 대배우입니다. 근데 그 패러 갈 때 일부러 그냥 종종 그렇게 자주 패러 다녔던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과일 파채가 그릇 같은데 양주 막 섞어서 먹고 있거든. 폭탄주 막 말고 그들끼리 그러다가 애들 그냥 멕시코고 하니까 인권이고 나발이 어디 있어? 그냥 술 먹은 김에 때리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LA 경찰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단 린치 해버리고 그때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총 쏴서 그냥 죽여버린 다음에 파묻어버리면 아무도 그쵸. 모르는 거지. 깜짝 놀란 게 그냥 뭐 잘못한 것 같으면 빵 쏘더라고요. 신화나요 그냥. 때리 원래 때려야 되는데 그냥 뻥. 앞으로 이제 거업이 추천하는 모든 영화가 그런 식일 거예요. 살인이. 미안하네요. 시원한 거 좋지.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다 그렇게 잘리거나 경직당하고 잭은 케빈 스페이시죠. 마약반에 있다가 이제 풍기 단속반으로 좀 강등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두목, 범죄 조직 두목이 잡혀 들어가서 춘추전국 시대가 됐다. 미키 코헨이 잡혀 들어가고 나서 미키 코헨 바로 밑에 두 명의 신복이 있었는데 총격을 당해 사망을 하고요. 요 사건들 와중에 헤로인 10kg이 사라져요. 네. 이게 이 모든 사건의 이제 아주, 시작이죠. 발단이죠. 네. 근데 이 10kg 누가 가져갔냐? 이게 안 밝혀지는 건데 그 두 명의 의문의 총잡이가 마지막으로 헤로인을 갖고 있던 두 명 어떤 조직원들 경찰원이었나요? 두 명을 쏴 죽이고 헤로인을 갖고 사라졌다. 이들은 누구냐? 에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누구냐가 끝까지가 이제 좀 메인 사건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중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도심의 나이트홀이란 카페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요. 네. 나이트 아울. 네. 나이트 아울. 오울. 나이트 아울. 네. 밤부엉이. 밤부엉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명이 죽는데 이 여러 명 죽은 사람들 중에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사건에 있었던 잘렸던 형사인 스탠스라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탠스가 원래 러셀 크로우가 연기했던 뭐지 이름이? 저기 러셀 크로우 연기했던 버드 화이트. 버드? 버드 화이트의 파트너였죠. 네. 그래서 버드는 애들을 처음부터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내 파트너 잘리게. 내부 고발자니까. 연금도 못 받아 먹게 만든 인간이. 연금 이제 밖에 1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경찰은 이걸 단순 각동 사건으로 보고 흑인 용의자 3명을 체포하는데 에드가 얘네들한테서 자백도 받아내고요. 얘네들이 잠깐 또 탈주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쫓다가 결국 얘네 다 사살합니다. 그래서 에드는 이걸로 무공훈장까지 받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가만 보니까 에드도 그렇고 버드도 그렇고 이 사건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뭔가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 그 갈 곳 없는 흑인 불황자 몇 명이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큰 사건이고 걔네들이 히로인 10kg를 팔았다. 이게 히로인이 갖고 있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어디다 팔아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아무런 연줄도 없고 이상한 거야. 잡아놓고도 이상한 거지. 한 명은 취조실에서 오줌 싸고 있죠. 무서워서. 완전 어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이 피어스, 메멘토에 출연했던 가이 피어스가 맡은 에드 역할은 에드의 성격 캐릭터가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원칙주의자인데 진짜 원칙주의자인 거야. 자기가 이 사건을 해결해가지고 훈장도 받고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자기가 해결한 사건의 미심쩍은 부분을 자기가 파헤치기 시작하잖아. 진짜로 원칙주의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각자 단서를 찾기 시작하는데 먼저 버드부터 가겠습니다. 버드는 사건 아까 그 나이트 아울 카페에서 죽은 사람 중에 수잔이라는 여성을 자기가 본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네. 크리스마스 날 밤에 술 사다가 봤죠. 그렇죠. 네. 첫눈에 반했지 사실 그때. 아니 그 수잔은 코 이렇게 붕대 맞다. 혹시 이 여자가 어디서 와서 맞았나 맞지 않았나 해서 가서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이쪽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피어스 패치라는 남자를 알게 돼요. 피어스 패치가 누구냐? 여자들을 할리우드 여배우처럼 성형시켜서 콜걸로 돈을 버는 아방국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 물론 마약 밀매도 하겠죠. 고급 콜걸이지 이제 정치인들 막 검사 이런 사람들 오고 가는. 집에서 그것도 이제 외출을 하는. 그래서 피에스 패치가 또 아까 그 타블로이드지 허쉬의 편집장인 시드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콜걸들을 이용해서 정치 쪽 거물들을 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 쪽 거물들이 콜걸하고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협박을 해서 자기 사업에다가 유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버드는 또 이제 패치를 조사하다가 이 피어스 패치라는 남자를 조사하다가 린을 만나죠. 킴 베이싱어가 연기한. 린입니다. 린. 그랬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고요. 너 그건 사랑에 빠질 수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죠. 첫눈에 반하죠. 그럼요. 김베이싱어 유혹하는데 누가 넘어가? 그리고 김베이싱어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오면은 조사하러 오는 거냐인가? 조사하러 오는 건가요? 아마 데이트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데이트인가요? 예약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원래 얼리버드 예약 가능하냐고. 아, 레이저 현실로 돌아가면 이제 조조 할인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여자랑 연을 맺고 싶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반한 거였어요. 근데 반한 거였는데 이 우직한 남자가 티를 못 내니까 괜히 그냥 주변에서 서성댄 거였죠,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죠. 술 살 때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죠. 그때부터 꺾었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그 죽은 나이트 아울 사건에서 죽은 그 수잔이 아까 말했죠. 스탠스 형사 죽은 형사. 이 형사랑 애인 관계라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버드가 수잔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집 지하실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이 남성 시신이 릴랜드 믹스라고 전직 경찰이었던 거예요. 전직 경찰이고 패치의 그 운장이었죠. 운장. 그렇죠. 패치의 운장이면서 이 경감인 더들리랑 같이 일했었던 그런 형사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데까지 다 알아냅니다. 자, 그런 한편 에드는요. 나이트 아울 사건의 용의자를 신문하다가 한 여성이 납치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거 봐라. 얘네 흑인 세 명이 이 사건이 아니라 여자를 강간하는 사건에 있었어. 어쨌든 그 여자를 구출을 해요. 근데 그 여자를 구출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진술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 피해자 진술이 조작됐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사건이 미심쩍다고 생각하고 그 세 명이 사실은 세 명 자기가 잡은 흑인은 실제 나이트 아울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는 잭에게 케빈 스페이시죠. 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잭은 사실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되냐? 라고 하니까 여기서 에드가 자기가 왜 이 사건에 몰두하는지 자기 어린 시절 얘기부터 쫙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게 됐고 그 범인을 잡을 건데 그 이름 모를 범인을 자기가 롤로 토마시라는 이름을 홀로 붙여놨다. 그래서 이제 약간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또 잭이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잭은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 남창 사건 있었죠. 남창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은 잭하고 사이먼 베이커 나오는. 네, 잭하고 타빌로 아니, 허쉬의 시드 있죠. 둘이 상황을 짜고 그 지역 검사를 협박할 증거를 짜고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 배우를 검사한테 접근시켜서 둘이 모텔에 갔을 때 현장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잭이 모텔로 가보니까 남자 배우는 이미 살해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뭐지? 근데 이미 경찰은 이걸 덮었고 그래서 에드가 잭한테 같이 도움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검사를 상대했던 그 남자 배우 살해 사건도 같이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심쩍어하는 사건도 하나 있으니 둘이 또 연관 지점이 없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패치가 운영하는 회사 명함을 받았는데 뭐 살론 두 뭐 쪽쪽 하는 게 그렇죠? 거기에 다 얽혀져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이먼 베이커가 그 멘탈리스트 주인공. 네, 네 맞죠. 누구? 나중에 큰 배우 되죠 이분. 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미드인데 멘탈리스트 일단, 거기에 주인공인데 이제 영화 데뷔작이라 하더라고 이게 케빈 스페이시는 그 남자의 죽음에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티는 안 내지만 자기가 꼬드겨서 시킨 거잖아요. 갔다가 목이 이렇게 잘려갖고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자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죽은 스탠스 형사 그다음에 그 지하실에서 발견된 릴랜드 믹스가 다
자기네 상관인 더들리 경감하고 같이 일했던 이들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잭이 밤에 더들리 경감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얻고자 했는지 뭘 알아내고자 했는지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말하죠. 근데 갑자기 더들리가 잭을 쏴 죽입니다. 네. 그 전에 물어보죠. 에드한테 이 사실을 말했냐 라고 물어보고 총을 바로 빵! 빵 그냥 아, 거업 스타일로 빵. 그냥 갑자기 빵! 차 주자마자 빵! 어. 네. 커피 한 모금도 마시기 전에 네. 네. 어, 창석이 오늘따라 얼굴 빵! 진짜 갑자기 쏩니다. 네. 창석아 너 이번에 쓴 책 좋아서 빵! 007빵 의학하기 전에 네. 의학하기 전에 죽이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때 007빵인데 00빵!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약간은 나이브하게 가려면 회유하거든 한 번은 한 번은 회유하거나 모른 척 넘기는 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 보통 이제 회유하면서 자기 범죄 사실 다 고백하고 이런 거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빵! 나와서 죽는데 그 케빈 스페이시가 죽기 전에 그걸 생각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한 말인지 아니 이미 총을 맞았을 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 사건의 배우가 이 얘구나. 어. 근데 가슴에 총을 맞은 거예요. 되게 빨리 죽었어. 어. 그래가지고 그 더들리 경감이 죽어가는 잭한테 고별사는 뭘로 할 건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 잭이 죽으면서 직전에 롤로 토마시라고 말하죠. 네, 이게 에드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단어. 굉장히 영리한 거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대사, 그러니까 영화 대사로도 굉장히 영리하고 그 잭 입장에서는 죽으면서 이 새끼가 범인이다라는 어,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어, 이걸 에드가 듣는 순간 눈치를 깔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더들리는 잭이 죽은 사건을 조작을 하고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라 막 슬픈 척하면서.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에드한테 이 사건 용의자로 너 혹시 롤로 토마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죠. 그런 순간 에드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새끼구나. 그래서 이걸로 이 사건의 모든 배우가 더들리라는 걸 알게 되고요. 한편 이쯤에 더들리는 이제 슬슬 하나씩 자기랑 연관됐던 어떤 드러날 수 있는 인물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잭의 죽음을 조사한다고 버드에게 시드를 고문하게 합니다. 편집장 허쉬의 편집장을 고문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묶어놓고 막 때리는데 데니드 비토를 이 과정에서 이제 버드가 린 자기가 사랑한 여자 린하고 그 에드 가이피어스가 관계하는 사진을 보게 되고요. 둘이 이렇게 눈만에서 떡치는 장면은 약간 조금 아까 그 총 쏘는 것처럼 너무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냥 가이 피어스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인물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물론 케인 베이싱어니까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됐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뭐 설명을 한다면은 그 에드는 버드한테 약간 열등감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조금 맞아요. 그래서 뭐 남자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을 경찰들한테 약간 인정받고 그래서 그 열등감을 채우려다 보니까 뭐 겸사겸사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버드의 연인인 걸 알면서도 범하죠 거의.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보니까 린이 킴 베이싱어가 약간 의도한 부분이 있었죠. 린은 왜냐하면 시드가 사진 찍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것조차 조작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드가 나한테 협박받았지. 그렇지. 네, 버드가 위험한 일에 처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협박할 수 있는 사진을 찍게 만들어주면 버드가 도와주겠다.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버드는 이 사진을 봤으니까 눈이 돌았겠죠. 그렇게 다혈질인데. 아, 존나 무서워요. 네, 애들을 죽이러 갑니다. 이것도 다 더들리의 전략이었죠. 네, 그래서 둘이 뭐 애드랑 버드랑 둘이 치고받고 한판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애드가 버드에게 모든 걸 얘기하죠. 죽은 스탠스, 릴랜드 믹스 다 더들리 부하였다. 이 둘이 헤로인 10kg을 빼돌린 인물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패치랑 시드랑 검사까지 다 한통 속이고 미키 코엔의 빈자리를 이제 세력 다툼에서 하기 위해서 막 싸운 건데 여기서 경찰이 이제 더들리가 제일 날뛴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버드랑 애드는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찾으러 가는데 첫 번째로 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검사 존나 패가지고 자백을 받아내요. 아.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 진짜. 예. 살인의 추억의 송강옥식 방법이죠. 조지면 나와요. 네네. 바로 불어대니까. 아 진짜 무식하게 때리죠. 네. 무식하게 때리고 그냥 건물 밖으로 막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다 붑니다. 진짜 이 앞에 우리가 다뤘던 부당거래도 검사와 형사의 이야기지만 그 이 터프한 황정민도 검사한테 그렇게는 못하거든. 절대 바지 내리죠 검사. 근데 야, 뭐 대가리 막 이렇게 쾅쾅 박은 다음에 아무튼 되게 속 시원했어요. 네, 그 검사도 그 패친의 일당이랑 얽혀 있는 그 조직에 발을 담그고 있죠. 그쵸. 내가 봤을 때 그
예, 콜골도 좀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사진도 찍힌 것 같고 협박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한테 협박이 먹혔던 이유가 그거죠. 러셀 크로우가 중간에 그 여자를 가두고 있던 그 흑인 있잖아요. 보자마자 총으로 쏜 다음에 마치 이제 저쪽에서 총을 먼저 쏘고 응사한 것처럼 조작을 해버리잖아요. 네. 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 많이 봤잖아. 그럼 이 새끼가 그런 식으로 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협박이 먹힌 거죠. 아. 가이피어스 혼자 왔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아, 그럼 가이피어스는 힘들었죠. 혼자 힘들었죠. 그러지 않았는 애라는 걸 아니까. 네. 그래서 검사 자백 받아내고 피어스 패치슨 찾아가 보니까 이미 죽어있죠. 이미 당한 거예요. 더들리에게. 시드도 이미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네. 역시 더들리한테 죽었고요. 이러고 있는데 버드가 빅토리 모텔로 와라라는 이제 에드의 연락을 받고 빅토리 모텔로 가는데 가보니까 에드가 나와 있는데 에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날 여기로 불렀지 않느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더들리 경감의 전략 계략이었습니다. 난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그냥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더 간편했을 텐데 굳이 왜 모았을까. 물론 영화적으로 그렇게 해야 더 극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난 요거는 조금 그 헐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뭐 사소한 어떤 그런 미스가 있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둘이 만나기 전에 각자 가는 길에서 잠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뭐 러셀 크로우가 다른 길로 가버렸다거나 뭐 이런 상황. 좋아하는 영화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야 만들어줍니다. 안 나온 거 만들어주네. 어, 여러분 누가 들으면 이게 영화에 나온 줄 알겠네. 소설 원작이니까 네. 소설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 아 소설은 안 읽으셨군요. 안 읽었어요. 네, 너무 길어요. 애정이. 애정인 거야 그냥. 객관성 좋더. 아 그리고 네, 솔직히 마지막에 그래야 간지가 나죠. 그러니까 그래야 둘이 모아놓고 싸워야. 그죠. 아, 누아르지. 빅토리 모텔에서 이제 총격전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요. 결국 버드는 더들리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데 죽은 전한테 죽진 않았어요. 네, 어쨌든 네. 쓰러지고 네. 더들리가 에드에게 마지막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번 일이 잘 끝나면은 승진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둘이 이제 거래가 성립한 것처럼 하고 더들리가 이제 손을 들고 나가는데 에드는 오고 있어서 에드는 이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 뒤에서 그냥 더들리 쏴서 죽여버립니다. 등 뒤에서 장총을 쏴서 죽여버리죠. 네. 레밍턴이죠. 네, 레밍턴. 네. 그게 처음에 그랬잖아요. 더들리가 그랬잖아요. 너 죄가 확실한 범인 이 변호사 때문에 풀려날 걸 알게 되면 그 새끼 뒤에다 총 갈길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에드가 나는 그런 짓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다 대고 총을 갈겨버리죠. 고위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다 까발려 보니까 너무 경찰이 뿌리까지 썩어 있잖아요. 사건을 밝힐 꺼려합니다. 그래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중하고 언론을 의식해서 더들리는 영웅으로 포장을 하고요. 순직한 걸로. 네. 에드는 입을 다무는 대가로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드는 본인이 제안을 하죠. 바뀐 게 딱 거기서 나오는 게 원래 똑똑하기도 했지만 이 큰 사건을 영웅 하나로 마무리 짓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영웅이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잖아요. 딜을 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훈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죽은 줄 알았던 버드는 살아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자 린과 LA를 떠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애리조나로 가자. 애리조나. 네. 정말 더럽게 제일 좋은 사람이죠. 얼굴에 총을 맞았는데 볼만 뚫렸어요. 살려줘야지. 한 명은 또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치, 네. 이 영화는 사실 되게 단순할 수 있는 구조인데 주인공이 세 명이 되는 바람에 피똥싸게 어려운 영화가 돼버렸죠. 사실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전혀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이거 세 명 각자의 입장에서 다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몇까지 매끄러운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투자자들은 주인공을 줄이라고 엄청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 감독이 끝까지 이렇게 좀 우겨서 찍었다고 하네요. 원작 그러니까 소설에 대한 존경심이 좀 있었대요. 한국 관객들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영화들은 많아야 두 명이고 두 명 안에서도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있고 서브 주인공이 있잖아. 이야기에 경중을 두는데 이거는 세 명을 다 물론 한 3분의 2 지점에서 잭이 사망을 하긴 하지만 케빈 스페이시가 죽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동등하게 다 이야기에 비중을 두거든.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 방식이 굉장히 좀 생소해 한국 관객들한테는.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우들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톱이나 이런 배우들은 했던 배우들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에 내가 주연이 된다는 게 썩 뭔가 개운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신인 배우들 그 당시 예,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 캐스팅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옵센 쇼라고 최근에 그 분노의 질주에서 새 시리즈가 나왔었잖아요. 아, 듀웨인 존슨하고 제이슨 스테덤이 더블 캐스팅 주인공인데 둘이 진짜 자존심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대. 엄청 안 좋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장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을 넣어줘서 와. 그래야 만족을 하더라는 거야. 진짜 피곤하겠다 정말. 진짜 피곤하겠다. 아. 게다가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화병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인 게 헐리우드는 이 촬영 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하잖아. 그 노동 시간 제한 때문에. 그래서 다 계약 조건도 하나하나 뭐 트레일러는 어떻게 준비하고 트레일러 위치는 어떻고 이런 것도 다 계약상에 들어가거든. 근데 배우들끼리 그거 그 기싸움 장난 아니야. 누가 어떤 트레일러 받고 어디 위치에 있는 트레일러 배정 받고 뭐 낮 씨는 누가 찍고 밤 씨는 누가 찍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조율하려면 아 미치겠다. 아마 스태프들은 진짜. 아마 진짜 결국 그 조율 안 돼서 빈디젤 안 나왔잖아요. 빈디젤 그래서 안 나온 거지. 네. 빈디젤이 되게 브레인이거든요. 분노의 질주 시나리오도 빈디젤 쓴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 기싸움하고 그러니까 머리 다 날아간 거냐. 그런 거 신경 쓰니까. 오늘 머리 얘기 많이 하시네요. 머리카락. 머리 얘기는 늘 많이 합니다. 남이 먼저 할까봐 제가 먼저 합니다. 분명 빈디젤, 네. 제이슨 스테덤. 네. 뭐 분명 이제 머리 얘기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삼박박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결국은 드웨인 존슨이 뭐 영향력이나 이런 거 다 깡패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는 드웨인 존슨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고향도 드웨인 존슨 고향으로 가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드웨인 존슨의 영화였어요. 근데 누구 한 명이 그런 걸 뻔히 아니까 더 곤져부렸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어디까지 왔죠? 다 왔습니다. 얘기는 다 했어요. 얘기는 다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아. 제가 이 영화를 안 보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설명을 듣고 영화를 이해했다면 당신은 천재. 아 그럼요. 천재거나 거짓말이거나.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한번 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남고 우리끼리 얘기를 듣고 하면 다 이해될 거예요. 참고로 와차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보신 분들한테는 이해가 소용이 없겠구나. 네.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문선 씨도 그렇고 저는 케빈 스페이시 지금 그 사람의 과오를 떠나서 그냥 네. 이 영화 속 배역만 보고 판단했을 때 지금 완전히 매장됐으니까요. 네. 네. 잭 빈센스가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당연히 거업은 버드였을 거고. 그럼요. 창석은 내가 봤을 때 애든 것 같아. 저도 그렇죠. 정치적인 인물이라서. 그리고 제일 있잖아요. 똑똑하고 제일 스마트하고 힘 없고. 몸에 일단 힘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거 되게 슬펐던 거. 되게 이 영화 치고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되게 슬펐던 장면. 그 스탠스. 할배 그 날라가잖아요. 날라가고 그 에드가 이 박스 같은 거 들고 가는데 숨 쉬고 친단 말이야. 근데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죽어야 돼.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왕따 당하는 장면이죠. 자기 개인 짐을 갖고 이제 자기 자리로 이제 승진한 자기 자리로 가는데 동료 경찰이 이제 툭 치고 가죠. 이제 짜증나니까 내부 고발자니까. 네. 심지어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스탠스 죽었을 때 에드가 죽였나? 사람 지가 죽여놓고 자기가 먼저 제일 먼저 출동해서 내가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도 했잖아. 처음 봤으니까. 그랬었나? 그런 생각 마저 들죠. 아 근데 이게 진짜 내부 고발로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연금이 날아갔다 그러면 그거 툭 치고 지난 걸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어요. 나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 수많은 공직자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리기 전에 사표 쓰는 이유가 연금 챙길 거예요. 나머지 퇴직금 연금 챙겨야 되거든. 왜 그 정도로 넘어갔냐면 이미 범죄 조직과 손잡고 벌어놓은 돈이 많거든.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끝까지 간다 조진웅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미 돈 따로 뭐가 있으니. 이따만큼 쌓아놨으니까 이제 저 걱정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아버님 작가 아버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퇴직 이후를 준비하시는 거지. 아버지 경찰인데 어느 날 어느 날 작가가 포르쉐 끌고 오면 성공하신 거야. 아니 갑자기 뭐 누군가의 내부 고발자의 그 잘못된 고발로 누가 뒤집어 씌우려고 이런 거 억울하게 만약에 퇴직하실 경우에도 뭔가 이후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범죄 조직의 돈 정도는 어느 정도 검사랑 괜히 라이벌 의식 가지려고 하지 말고 대포폰 꼭 쓰시고 공중전화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 핸드폰에 통화 녹음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데 저 이도저도 아닌 게 제일
저는 일단 이 영화가 이제 98년에 나오긴 했었지만 소설 원작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53년 배경이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회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멕시코인들이 잡혀왔을 때 인종차별 그 사람들에게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어쨌든 넘어온 인간들이니 막 조지는 모습 흑인 마음대로 조지죠. 사실 네. 버드가 저는 살아 있었던 게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이 사람 문제가 많아요. 그 몸에 몸 묶여 있었던 그 여성. 그 여성을 지나서 흑인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죽이고 보잖아. 네. 그리고 자기가 피하려고 싸웠던 것처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총 쥐어주기 전에 벽에 한 방 쏘고 총 손에 쥐어준단 말이지. 얘가 총 쏘려고 해서 내가 피하면서 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했겠지 아마. 그럼 원죄가 있어. 흑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뭐 변호사가 나발이 인권이가 없어. 그냥 죽이고 봐. 빡쳐 있으니까. 물론 그 상황이 걔가 거기에 연루돼 있는 건 확실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심부름을 하던 앤지 주범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잡아서 뭔가 족쳐갖고 뭘 알아낸 다음에 죽여도 죽여야지. 취조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드가 얘기하잖아요. 속옷 차림에 있는데 총 가지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건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검사 경찰 잘못된 거 하나씩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비리연식을 잘 하나씩 다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생하는 언론이요. 네. 언론은 사실 되게 이렇게 비중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저널리즘인 것 같긴 한데 씨 한 군데만 나오고 씨 한 사람만 나오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뉴욕타임즈 이런 거 건드리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네. 네. 가상의 하나 만들어서 그냥 소박하게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현장에 그 기자들이 따라다녔나 봐요. 현장마다 막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미국식 저널리즘은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형사들이 막 그 현장에서도 자기 얼굴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약간 있었나 봐요. 그거 카메라 옆에 양푼 달린 거 그거. 조명. 근데 그런 장면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쇼생크 탈출도 네. 보면 그 하수도를 탈출해서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을 탁 사진 찍으면서 그 장면이 일면으로 나오는 장면이 묘사가 돼요. 늘 현장에 가까이 가서 사진을 막 찍더라고. 우리나라 기레기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좀 다르죠. 발로 뛰는 기자들이네요. 네.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저기 페이스북 검색하죠. 누군가 거기서 핸드폰 사진 찍어서 올렸을 거다. 그래서 네티즌들의 반응. 댓글 올리고. 네티즌 반응 도대체 기사했다 왜 적는 거냐. 어쨌든 근데 이 영화를 끌어가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각각 배우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때 당시 무명 배우들이었지만 연기를 훌륭하게 해냈고 케빈 스페이시도 이 지금에 와서 칭찬하긴 좀 그런데 그 사람의 뒤에 가오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연기를 잘하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나는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없는 그 얼굴.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케빈 스페이시가 뭔가 나쁜 놈인 것처럼 마음이 설정이 되더라고 이미. 근데 뒤지니까. 너무 깔끔하게 뒤지니까.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 한마디조차 자신을 위한 한마디가 아니라 롤러토마 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인 새끼를 죽인 거죠.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영화의 매력은 그런 거예요. 약간 그 이제 느와르 장르가 천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느와르는 이제 칼리토류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류의 느와르 영화들은 주인공이 악당이건 경찰이건 형사건 탐정이건 간에 그 주인공 위주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인공을 스플릿했어요. 세 명으로 각각 캐릭터를 다 분산시켰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만들어놔요. 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패와 손잡은 인물이죠. 그리고 버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느 정도 깊게 한 발을 담그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리 있고 따뜻한 성품이에요. 다만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그런 새끼들 보면 일단 조지고 죽여야 속이 풀리는 거야. 불같아서 총을 드네요. 살인의 약간 김래하 씨가 연기한 거죠. 근데 발 날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한 대 후드로 까고 보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일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의 범죄는 지금하고는 좀 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에드 같은 원칙주의자가 있는 건데 이 세 명의 그 캐릭터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한 명만 잘나 보이고 나머지는 다 병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 명은 아주 적절하게. 버드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다 있잖아요. 눈앞에서 엄마가 맞아 죽는 걸 봤으니 여자가 죽는 맞는 것만 보면 이제 막. 힘이 자라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케빈 스페이시가 조기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줄어든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대배우가 악역 연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러셀 크로우가 제임스 크로멜요? 네. 생각보다 진짜 잘생겼다 그때. 아 잘생겼어요. 젊었을 적의 러셀 크로우는 진짜 꽃미남이었죠. 살 빠진 약간 샘 해밍턴 같은 느낌. 야 이씨. 아 진짜 왜 그래? 야 진짜 샘 해밍턴 잘 생겼어. 샘 해밍턴 살 빠졌을 때 봐봐. 아니 느낌이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다르잖아요. 병말 형이 지파파래.
아, 한번 이렇게 이미지 더 씌워지면 계속 생각난단 말이야. 이게 진짜 그지 같은 거거든. 어. 계속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샘 해밍턴은 사실 기수도 없고 KBS 개그맨실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합 걸리면 자기가 집합이요 집합. 이거 자기가 알아서 했던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잭 같은 인물이구만요. 눈치가 빠른. 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 살아남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좀 찝찝하게 끝나서 더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더들리를 쏘지 못하고 끝나고 그냥 폭로해서 심리전을 펼치거나 진술로서 풀어가서 더들리를 감옥에 넣는 게 그 초반 중반까지 이어지는 애들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총을 쏴버리잖아. 그리고 그 총을 쏘기 전에 더들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찰인지 알리려면 경찰 배지를 손을 들라고. 이 느낌이 뭐냐면 당당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경찰 배지를 들어올릴 수 있는데 너는 이제 쏘지 않아야지 들을 수 있는데 쏘고 나서 들어올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락까지 가는 거야. 나는 그냥 타협 정도라고 봤는데. 왜냐면 현실적으로 더들리를 단죄할 방법이 애들한테는 없거든. 근데 어쨌든 본인의 훈장을 마지막에 하나 더 따먹었기 때문에 저는 타락까지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본인이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나름 합리화시킨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제 자신의 이 신념을 도모하겠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애드는 그 전까지는 약점이 확실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부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거든. 근데 이 영화 중반에 점점 애드한테 이렇게 뒤에 구린 게 조금씩 생겨. 김배 씨랑 자면서도 생기고 그리고 흑인은 사살한 것도 그렇잖아요. 흑인은 쫓아가서 사살한 것도 마찬가지잖아. 잡았어야지. 근데 옆에 동료가 총 맞은 거 보고 눈 돌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씩 생기면서 달라지는 거지 인간이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독이 미리 좀 밑밥을 깔아서 너무 갑작스럽지는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런 장르를 이제 네오느아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오느아르. 이 영화는 주인공을 세 명으로 나눠서 약간 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전통 느와르에 굉장히 잡스러운 기교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직접 가장 힘을 준 부분은 1950년대 LA의 거리를 재현해내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돈이 많이 들었는데 CG를 많이 써야 되니까. 네, CG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의상비도 이 의상 그 휴고보스에서 만든 거예요. 의상이 전부 간지가 좀 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썼는데 하필이면 타이타닉하고 붙는 바람에. 근데 뭐 관객 수는 타이타닉이 많이 들었지만 평단의 또 칭찬은 LA 컴피티션이 다 가져갔고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손익분기점 넘겼으니까 간신히 넘겼는데 그 정도의 성공을 기대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웠죠. 아니 근데 뭐 배우들을 완전 탑을 쓰진 않았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도 성공한 거라고 본데 당연히. 근데 타이타닉이 만약에 같은 시기에 안 붙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렇죠. 훨씬 낫죠. 역시 인생은 쇠뻑입니다. 대지눈이에요. 타이타닉 진짜 자기 빼고 나머지를 다 침몰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때도 뭐 역대 최다 노미네이트 이런 거 계속 우리나라에도 홍보 그쵸? 많이 했었거든. 잘 모르겠고 그 당시 기억으로 타이타닉을 볼 때 단성선가 어디서 줄 서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종로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완전 붐이었지 완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일요일날 종로에 나가서 표를 직접 사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시기였거든요. 네. 인터넷 예매가 안 되던 시절. 인터넷 예매 없었죠. 아예 없었고. 근데 LA 컴피덴셜이 그래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 보면은 흥행을 그렇게 못하진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많이 소개해줬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딱 기억나는 게 비디오 깍으로 기억이 나. 아 그것도 맞다. 비디오를 엄청 잘 나갔어. 이게 입소문 타가지고. 그리고 또 킴베이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 예, 고추 심심한 애들이 또 그 섹시한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봐서 많이 실망하셨겠네. 네. 그치 맞아. 결정적인 장면이 막 심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막 정사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진 않으니까 대신에 화끈하게 총 쏘고 죽이고 하니까 뭐 그런 걸로 대신 뭐 고생을 받으셨을 거예요. 킴베이싱어 커리어에는 이 작품이 정점을 찍은 작품이었다고 정점까지는 아니지만 이 작품 이후에 급전직하로 커리어가 좀 한동안 푹 꺼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섹시한 어머니 역할 맡으시면서 또 조금 올라가죠. 할마일? 할마일 같은 데서 그러니까 좀 그래요. 이게 섹시 컨셉으로 승부해서 훅 떴던 젊은 여배우의 어떤 한계이자
또 킴베이싱은 또 그 한계를 조금은 돌파하려다가 그냥 거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으니까요. 뭐 그 정도로 상 줄만한 배우가 킴베이싱밖에 없었다는. 솔직히 여우주연상밖에 너무 조금 나오거든요. 인간적으로. 사실 그리고 별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난 내가 외모나 이런 비주얼은 칭찬하지만 연기는 그냥 같은 톤이잖아요. 계속 뭔가 있는 듯한. 그렇지. 판무파탈 전형적인 연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존경심에서 준 거다 그냥. 그리고 이 타이타닉한테 너무 몰빵하기에는 아카데미가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야. 그렇지. 너무 상업 영화, 너무 대중 영화한테 몰빵하는 모습이 아카데미의 격을 떨어뜨릴 것 같으니 좀 작품성 있는 영화에 뭘 챙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음악상을 주려고 보니까 셀렌디온 노래가 너무 히트를 해버려서 음악상도 타이타닉 줘야겠고. 그렇다고 그리고 남우주연상도 안 줬죠 이 영화한테. 그렇다고 세 배우들한테 주자니 셋이 또 다 나와서 잘했는데 또 고만고만하게 비중인데 한 명한테 주기도 애매해. 그렇지. 그러니까 셋뻑인 거야 결국은. 또 진짜. 어부지리로 킴베이싱어가 낼름받아 갔죠. 네. 요즘 연예대상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셋뻑입니다. 인생은 무조건 셋뻑이에요. 슬프네요. 네. 연예대상 셋뻑만 나오면 얘기만 나오면 전 예전에 그 빛과 그림자인가요? 안재욱 씨? 네. 조승우가 대신 받았죠? 마이 조승우 씨가 받으면서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수상 소감을 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당시 MB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압력을 넣었죠. 압력을 넣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나 이런 걸 압도적으로 빛과 그림자가 많이 나왔어서 많이 나왔고 안재욱 씨 꼭 나오라고 MBC 측에서 꼭 나오라고 했는데 갔더니 아무도 안 줬어. 제가 그때 그 조승우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종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드라마가 한 중반 정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 해 하반기에 드라마가 딱 시작을 해서 그때 한 중반 정도 뭐 예를 들어 50부작이면 한 20부작 정도 한 상태에서 대상을 준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급하게 준 거지. 조승우 배우의 첫 드라마이기도 해서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좀 황당했죠 팬들도. 그러니까 이제 개봉해서 한 일주일 됐는데 상 주는 느낌. 아직 관객들 다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킴 베이싱어 보면서 섹시한 건 인정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원초적 본능을 다시 봤는데. 아 거기에는 또 내가 보내줬죠 원초적 본능이라고. 아니 제가 보니까 또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더라고요. 엄마 몰래 봤던 또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새록새록 기억나지. 보세요 경찰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또 어릴 때는 몰래 보는 맛이 있어서 몰래 보는 영화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찐 섹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초적 본능. 봐야겠네. 원초적 본능 죽여주는 영화죠. 네, 얼음 송고 살해 사건. 첫 장면에 그 눈알 뚫고 들어가는 장면 대단하지 않냐 맞아. 진짜. 아 그거를 80년대 만들었어. 네. 98년 아카데미상에서 그래도 각색상도 받았네요. LA 컨피덴셜이 각색상 여우조연상. 정말 이게 원작이 거의 700페이지래요. 그래서 이거는 원작자 자체 본인도 이건 영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각색을 진짜 기깔나게 한 거죠. 감독이 이거 하면서 자기 능력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다음 영화부터 폭망이었거든요. 맞아요. 각색상 근데 각본상은 구딜 헌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맷 데이먼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남우주연상이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남우주연상 구딜 헌팅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 맞아. 남우주연상은 잭 니콜슨. 여우주연상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근데 그 해에 진짜 미쳤네요. 좋은 영화들 장난이 개 쏟아졌죠. 이게 진짜 작살 났었네요. 분장상 매닝블랙. 매닝블랙 뒤에 나왔네. 매닝블랙이 분장상을 받았어? 음악상 풀몬. 분장상을 받았으면은 개가 받았겠네. 걔 누구야? 바퀴벌레 외계인. 아, 그렇지. 똑같은데요? 내가 유일하게 할 줄 알아. 성대모사가 바퀴벌레 맨이라니. 총 맞는 대가리 계속 총 맞는 그 외계인은 누구였지? 어? 아 무기상 무기상. 아 무기. 대가리 계속 생기는 애. 네. 난 걔가 제일 기억에 남는 애라서. 자 LA 컴피덴셜 옛날 영화인데 봤네. LA 컴피덴셜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네. LA 컴피덴셜. 뭐 이제 이 영화가 지금 뭐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 랭고 씨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LA 컴피덴셜을 보고 느낀 건.
그냥 막 죽인다. 아니 너무 놀랐어요. 흑인이라고 막 죽이고 약간 어. 멕시코인이라고 그냥 막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게 뚜두겹하고 뚜두겹하고 어. 이러는 게 약간 좀 놀라운 그리고 근데 그게 1950년대 미국을 다룬 모습인데 네네네, 그걸. 지금의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더 소름 끼치는 것이죠. 어, 지금 많이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아틀랜타에서 총기 사건 벌어졌잖아요. 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Black Lives Matter 장인이죠. 또 무섭네요. 그 안 갈 작년 맞죠? 가장 아니 지금 아마 네. 당분간은 비행기가 다녀도 유럽이랑 미국은 가기 힘들 겁니다.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서 동양인 혐오를 하지만 네.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분노 지수가 엄청 올라간 것 같긴 해. 내가 오늘 그 느낀 코로나 게 코로나 때문에. 운전하다가 네. 내가 뭐 이렇게 약간 길을 헷갈려가지고 주춤주춤하면서 조금 운전을 네. 이렇게 답답하게 했어. 뒤에서 빵 하는 거야. 근데 그 경적 소리에 감정이 다 실리거든. 맞아.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경적이 울렸어. 이렇게 팍 쳤다. 뒤에 차에서 뒤에 네. 차가. 근데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게이지가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 나도 피크를 치는 거야. 그럴 때 막 혼자 막 욕하잖아요. 내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확 올라갔었어. 어머머머. 순간적으로 바로 가라앉긴 했는데 근데 나 스스로 너무 놀라운 거야. 원래 클락션 할 때 약간 빵을 해도 기분 좋은 클락션 있잖아요. 그거 말 아니 그거 말을 한 거 같아. 아 이거 치는 거 있잖아. 이거랑 살짝 타방 치는 거 있잖아. 뒤에 차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팡팡 치는 거. 근데 진짜 빵은 아 꺼지라고 막 이러. 꺼질 때가 있어. 비켜 달라고 하면 살살 눌러야 탁. 살살 손맥 스냅주고 짱 내면 탁. 치거든. 꺼지라고 뒤에 안 보여. 이런 느낌으로. 운전 존같이 하는 거. 맞아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봤는데. 계속해요. 계속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로 잘 살리는 거야. 아까 파티 몰라 오늘. 아니 그거 가끔 한다고요. 아니 이거 왜 말도 안 되게 약간 끼어든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좌회전 차선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 끝에서 끼어들어야 돼. 제일 앞까지 간 다음에 막 끼어들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전 참지 않아요. 그냥 정말 그 차 뒤에 바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때까지 빵 쫓아가는 사람. 야 역시 중요해. 진짜 고맙네. 진짜 누가 내일 팔고 성깐이제도 쫓아가는 논리 같은 인간들 내리고 오라고 그래. 한 방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람 피면 쫓아가듯이. 진짜 무섭다고. 근데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총기도 없고요. 차량마다 블랙박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슨지 못합니다. 내 차네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로 쏴 죽이는 영화 좋아하지만 사실 뭐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고 그려봤던 장면이죠.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한테 복수하는 장면은. 이성이 있다면 현실에 저희가 한 번만 우린 다 빵에 있어요.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분노가 다 차오르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오늘 그 뭐지 오늘 양재 변호사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 미국 사람들 속에 뿌리 깊은 동양인 혐오가 있다. 왜냐하면 동양인들한테 제대로 당해본 서양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한테 베트남전도 패전이죠. 베트남 그치. 진주만에서 일단 제대로 한방 때려맞았죠. 그 다음에 뭐 안 가 그러니까 얼마나 빡쳤으면 핵폭탄을 쏟겠어 얘네가. 아, 그러니까 미국 본토 공격했던 거는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네. 맞아요. 일본밖에 없어. 거기다가 패전의 기억은 베트남만 있고. 그렇지. 유일하게 미국이 전쟁에 진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경제적으로 눌리고 있는 건 중국이고. 그러니까 동양인에 대해서 근데 그런 생각들을 심어놓은 게 미국 사람들 그 단순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식하잖아요. 단순한 대가리 속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평균으로 따졌을 때 지식 수준이 좀 교육 수준이 좀 낮긴 무식하다고 한데. 얘기해도 돼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그러더만 미국 사람 무식하다고. 근데 왜? 맞아요. 트럼프가 뽑힌 나라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아 근데 우리도 박근혜가 뽑힌 나라잖아. 이명박도 뽑았어. 이명박 갑자기 현타 왔어, 그지? 이명박 도대체 누가 뽑았나 했더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걸 트럼프가 은연 중에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많이 심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멕시코 쪽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멕시코 쪽으로 그쪽을 혐오하는 걸로도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갈수록 여행 가지 못할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균이 매우 낮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나라도 특히나 부의 1%가 가지고 있는 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99% 부를 1% 갖고 뭐 있죠. 그런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이 너무 낮고 그래서 저는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아요. 경제력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거 혹시 그 네. 아이패드가 고려청자예요? 아, 아니, 두 시간 내내 닦고 있어. 한 시간 내내 닦고 있는데. 반정판이에요? 취미 활동이에요, 그냥. 아, 진짜. 어, 아니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리거나 이러잖아. 그래서 뭐 손으로 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두드리는 소리 안 났잖아요. 이렇게 막 종이 앞에 있으면 계속 찢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책상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아니 이게 말할 때 책상 두드린 버릇이 있어. 근데 이게 마이크 타고 들어가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으로 이것만 됐어? 정리하고 싶어요. 네오느아르 장르는 두 영화로 대표됩니다. 세븐과 LA 컴피덴셜. 우리 아직 세븐 한 번도 안 다뤘죠? 네. 꼭 합시다. 세븐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개박살나는 영화지 진짜. 근데 갑자기 마음 데이비드 핀처 그 마지막에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 진짜 세븐 노래 처음 부르고 있어. 미친 새끼야. 뭐하나 했다 진짜. 마사지도 받으러 가실게요. 아니 이 영화에 힐리스 생각났네. 아씨 LA 컴피덴셜 영화의 포스터가 지금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킴 베이싱어가 전면에 제일 크죠. 킴 베이싱어가 네. 제일 크고 그 다음 케빈 스페이시고 그 다음에 가이 피어스고 러셀 크로우 쫙 뒤에 안 보여요. 되게 조그맣게 나와. 와 이게 진짜 네. 그때 당시 배우의 어떤 지명도로 그냥 정확하게 나눠진 거죠. 어, 포스터로 아~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미국 느와르에서 네. 그 지는 태양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그냥 이게 그냥 공식이 돼버렸나 보다. 네 그래요. 네. 이 포스터에도 들어가 있잖아. 네. 칼리토에도 이렇게 그림자 어두운 부분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느와르라는 장르가 빛 부분보다는 해질녘. 그림자, 사회 어두운 곳을 비추는 영화다 보니까 뭐 그런 연출은 뭐 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저 가이 피어스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안경 벗었을 때. 아, 내 스타일 아닌데. 미안합니다. 어, 존나 담아. 바로 사. 야, 좋다고 좀 해줘도 되지 않냐? 바로 사. 아, 나 진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아, 뭐 결혼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진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서로 되게 진심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겠다. 아니 뭐 니들 뭐 그런 뜻은 알겠는데 사회생활은 돼? 아니 뭐 니들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사회생활은 되냐고. 아니, 누구 집 초대받아서 음식 이렇게 내왔는데 아,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음식에 괜찮습니다. 아, 남자애 그래요. 남자애. 네네네. 남자애 단호한 편. 내가 봤을 때 너무 외소. 일단 손문선 스타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외소하고. 맞아요. 그리고 구강 구조가 약간 하관이 야비. 야비에서? 아니. 왜요? 하관이 너무 세. 너무 세. 약간 돌출형 하관이죠. 돌출형 하관. 강한 네, 하관. 강한 하관 좋긴 좋은데 아니 너무 강해요. 보통 강한 하관 이러면 이제 턱이 네모지거나. 가이 피어스 근데 턱이 약간 네모지게 나지 않나요? 거기다 이제 돌출까지 돼 있으니까 턱이 너무 커 보이긴 아니, 하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세 주인공 중에 가이 피어스가 좀 유일하게 변화하는 캐릭터라서 가이 피어스를 주인공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좀 애정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작가 말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변화는 다 하는 것 같아. 러셀 크로우도 처음엔 그냥 시킨 대로 두들겨 패는 캐릭터였다가 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여자 안 패다가 여자 패고. 되게 극단적인 변화지. 그 이제 그때 막 진짜 상처 같은 사슴 같은 표정이 나오잖아. 상처받은 사슴 같은. 그리고 잭도 역시 중간에 변화하잖아. 그 죄책감 때문에. 맞아요. 그래 수사하자 이렇게. 네가 틀렸어 인마. 진짜 운조가 운조네. 결국 그 얘기를 일부에서 같은 관객끼리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웃는 게 하나 날리려고 계속. 문제는 자기 혼자 통쾌해. 아무도 통쾌하지 않은데. 아니야. 웃기냐 그런 거야. 웃기냐 그런 거야. 잠깐. 통쾌하게 웃고 닦고. 아 근데 맨날 뭐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제가 얘기하면 꼭 내가 네 말에 반박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패턴처럼 제가 말하면 그러니까 꼭 반박할 거면서. 어른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 맞아요. 전형적인 꼰대인 거야. 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럼 기분 나쁘면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뭐 이거랑은 조카 옆에 앉혀놓고 하는 그 삼촌들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하시죠 조카한테. 난 그래도 용돈 주면서 해. 그러니까 나중에 용돈 준다고. 아니 뭐 그 이모 삼촌들의 패턴이 뭐 용돈 있어. 주면 됐어. 그래 용돈 주는 게 어디야. 보기 좋아요. 용돈 무슨 3,700 이렇게 주지만 너 아까 삼촌 얘기할 때 잠깐 딴 생각하더라. 2만원 주고 15,000원만 준다. 그 와중에도 옹주감이. 여러분 이거 다 캐릭터인 거 아시죠? 진짜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조카분 제보 받을게요. 동현아.
아 누나 아들이야? 어 누나 아들이야. 어. 동현이, 민석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평하고 점수하고 마무리하죠. 네. 네. 저는 어떤 그런 이 영화를 찾아보는 건 어떤 우리가 오래된 그 좋은 그림을 찾아보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대척점이 어떤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영화들은 한 번씩 그냥 교양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보면 게다가 재밌어요. 저는 재미없으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8점입니다. 네. 8.5점 드립니다. 네. 저는 뭐 평이라기보다는 여한 눈연선 재밌게 봤고요. 평이라기보다는 좀 꿀팁을 드리자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배역 극중 배역이랑 얼굴이랑 매칭을 조금만 훑어보고 보시면 영화에 대한 초반 이해도 초반 헤맴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저는 초반에 그 등장인물 너무 많고 주인공 3명에다가 주변 인물까지 하면은 등장한 인물 한 10명 돼. 옷도 다 비슷하게 입고 있죠. 게다가 그때 그 시대에 있던 옷들이 다 그냥 정장에 중절모에 다 비슷하니까 초반에 그 매칭 시키느라고 헤매가지고 좀 재미없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없애려면 얼굴과 배역 이름 좀 매칭 시키고 보면 200%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요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점수는 8점 드리겠습니다. 네, 창석 씨. 저 뭐 처음 봐서 굉장히 좋았고 영화가 끝나고 보면 단순한데 내용 전개가 단순하지 않아서 헷갈리거나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듣고 한 번 더 보시면 충분히 더 쉽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봤으니까 네, 강추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좀 재밌게 보긴 봤는데 사실 우리가 어쨌든 두 작품씩 하잖아요. 네. 부당거래에 비해서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솔직히. 부당거래 쉽게 쭉쭉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시대보정을 하고 봐야 되는 영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확확 이렇게 막 몰입을 확 시킨다거나 쫙 끌고 나간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좀 열심히 봐야 되는 영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재미없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 대신에 옛날 영화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지금 대배우들의 레지 시절이라든가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좋았고요. 저는 7점 드립니다. 저는 원래 느와르 장르 왜 거부님이 왜? 기분 탓인지 제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입을 여나 이런 중간쯤에 내가 반박하는 건 아닌데 아, 제가 원래 느와르 장르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등장인물이랑 이름 때문에 조금 그죠? 어려워가지고 계속 좀 돌려가면서 보느라 이게 2시간 한 10분 정도 된 영화인데 다 보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저도 사실 조금 돌려봤어요. 네, 돌려봤어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제일 얽히는 부분이 처음 패치랑 그 버드랑 차고 앞에서 대화 나눌 때 그러면서 뭐 신문 하잖아 약간 물어보잖아 그러면서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때 미칩니다. 아, 그때 몇 번 돌려봐야 돼요. 근데 재밌었는데 재밌게 되게 잘 봐서 좋았는데 이랬어요. 이거 다 보고 나니까 이해 안 되니까 한 번 더 봐야지 라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며칠 뒤에 다시 봐야지. 근데 연달아 바로 다시 한번 봐야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냥 최근에 다시 연달아 다시 본 영화 있지 않았었어요? 그거 재밌어서 그 레드포드 나왔던 거. 스파이게임 그거는 바로 연달아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었고 부당거래도 솔직히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좋았지만 또 보고 싶다 바로. 이거 약간 갑자기 바로 또 보기는 힘들지. 피로도가 느껴지고.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집에 가서 본다거나 뭐 주말에 본다거나 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면에 좀 피로도가 있었고 약간 미국의 부정적인 면들을 되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영화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문명화된 지 얼마 안 됐는가. 이때의 LA에서는 뭐 마누라 패고 이러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 다시 보고 싶은 영화의 특징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단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단 한 명의 매력에 내가 빠지면 다시 보고 싶은 영화거든요. 바로.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매력이 없진 않지만 다 약점이 하나씩 있고 세 명이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서사를 바라보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다시 보고 싶진 않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에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장르에 충실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전 8점입니다. 네. 점수는 제가 감히 매기지 못하겠고요. 다 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렇죠. 꼭 다시 가서 보세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거 리뷰랑 이런 걸 이제 여기에서 또 얘기도 다 듣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영화만 보면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딱 있죠. 아 이제, 이제 소리가 들어왔으니까. 땡 버드 애드 딱 이렇게 착착착 정리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착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영화 딱 보면은 너무 재밌게 맛있게 볼 것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 방 우리 얘기하는 거 듣고 영화 보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네? 소비자 마인드로 앉아 계시거든요. 야 소비자 마인드 앉아 있으면 돈이라도 좀 하든가. 아니, 저는 그냥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으로. 얘기해 드리는 그런 그럼 나도 너를 소비자로 대하고 출연료 안 줘도 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죄송해요. 아직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도 너가 어려워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제일 어려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하루 두 알 고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